최근 계속되는 중국 남부와 서남부의 폭우와 집중호우로 최소 198개의 하천이 범람해 26개 성시 자치구에 홍수가 나타났습니다. 홍수만으로도 큰일이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양쯔강 중류에 있는 수력발전 산샤댐의 이 대량의 빗물 압력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1993년 리팡 당시 총리가 쥐벙을 잡으면서 수리 전문가들의 모래 언덕이 퇴적돼 홍수를 조정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된 세계 최대 낙수 방식 댐입니다. 하지만 건설 중 리펑 파 관료에 의한 부패가 적발되는 등 부실 공사로 물의가 빚기도 했습니다. 산샤댐으로 인하여 산사태 지반 변형이 발생했고 댐 자체에 약 1만 곳의 균열이 발견됐으며 저수지에 모은 방대한 물이 증발에 농무 장마 폭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상류에서 밀려오는 대량의 사해가 저수지에 쌓여 댐의 수문을 막으면서 청조 현상이 발생해 슬러지나 잡초, 쓰레기와 섞여 5만 평방미터에 퍼졌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도 기술자도 이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산샤댐이 붕괴되면 약 30억 입방미터의 탕류가 하류 유역을 덮쳐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후이성, 장시성, 저장성 등 곡창지대는 물바다가 되고 상하이시는 도시 기능이 괴멸해 시민들의 식수마저 고갈되며 상하이에는 2만 2천여 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경제적 타격에 따라 전 세계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상하이가 숨을 대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10에서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샤댐 붕괴로 인하여 이 지역에 건설된 9개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샤댐이 범람으로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이 이 원인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살펴보면 산샤댐에서 50km 떨어진 이창시는 30분 만에 10m 물속에 잠겼고 우안시의 상당 부분이 5m 높이의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2022년 6월 6일 월요일 현재의 중국 홍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중국 남부 지역에서 하루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이 휩쓸려 숨지는 등 지금까지 15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의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과 충돌하면서 기관사가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쯤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에서 룽장역으로 들어오던 고속철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하여 탈선했습니다. 열차는 역에서 약 1.5km 떨어진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산사태를 만나 탈선한 뒤 충돌 방지벽과 승강장 등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한 명이 숨졌고 승무원 한 명과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중국 허난성에 퍼부었던 폭우로 인하여 정저우시의 1년 평균 강우량이 640mm인데 작년에만 하루에만 624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년 만에 폭우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이 대홍수의 영향으로 2022년 6월 6일 월요일 현재까지 곡물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양이 물에 잠기면서 미래 뿌리가 대부분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의 밀 생산량은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 여름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와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잇따르면서 올해 역시도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폭우가 또 내릴 경우 밀 생산량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곡물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국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곡물 생산에 타격을 주는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엘니뇨와 라니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지구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현상이 너무 잦고 그
그로 인해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해선 어느 시점에 비가 오는지 또 어느 때에 추워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니뇨와 라니냐가 잦아지면서 전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이 우후죽순 발생하면서 이게 다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할 시점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할 시점에 가뭄이 찾아오고 또 어느 때엔 뜬금없이 눈이 내려 곡물들이 다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곡물 생산량이 확 줄어들게 되고 2016년 논문에 따르면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미국 옥수수는 9.2%, 콩은 4.1%, 밀은 1% 감소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도 식량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현재의 식량 위기를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라고 유엔 세계 식량 기획의 사무총장은 경고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